식사가 너무 맛있죠. 아, 이렇게 수련회를 와가지고 밥을 맛있게, 항상 맛있게 먹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우리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죠. 또 우리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귀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이 중독이라는 주제로 나눌 시간이 오늘 오전, 오늘 저녁, 내일 아침 이렇게 이제 세 번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제부터 제가 어제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간을 봐가면서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네. 어제 이제 밤에 저는 새벽 2시까지 말씀을 오늘 아침 거를 준비를 했는데 하면서 이거 내가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쉽지가 않아요. 내용이. 네. 그래서 우리 아주 어린 학생들, 다한이 도문이, 네, 잘 같이, 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도움받고, 삶에 또, 양식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잘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좀 생각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중독이라는 걸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아직도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중독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칼로 문자로 듯이 이렇게 딱 나눠서 여기서부터는 중독 아닌데 여기서부터는 중독!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기억나시죠? 지현 학생. 네. 자, 왜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현 학생.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칼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여기서부터는 중독 이렇게 말하는 게 왜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 지우. 왜 그랬다고 그랬어? 연호. 연어는 그래도 항상 물어보면 이거부터 하는 게 참 기분이 좋아. 물어보는 맛이 나. 생각이라도 해보잖아. 몰라도. 그치?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아. 연어의 이거. 자, 나는 알겠다 하는 분. 손들 쉬어서 대답하시면 가산점. 네. 왜 어제 제가 왜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선은 딱 명확하게 정확히 판단되는 것도 있고 아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답. 지현씨. 자,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즐거움과 사실은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움, 평소에 그냥 밥 먹는 거 즐거운 거, 또 그냥 같이 친한 친구들, 동훈이랑 강한이랑 노는 거 즐거운 거와 중독과 다 사실은 같은 선상에 있다. 그 선 조심해주세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복습이에요. 두 번째 질문. 중독성을 그러면 높이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 그쵸? 기억나시죠? 이유가 뭐예요? 유정은 참에 제일 먼저 손 들었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네.
지요. 노력 없이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 간단하게 얘기해. 직접. 예, 지 여기 수진자매님. 예, 수진자매님 먼저 얘기했어요. 즉각적 보상. 예, 즉각적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설명 맞아요. 방금 다 하신 말씀 설명은 맞는데 그거의 핵심은 즉각적인 거야. 즉각적. 근데 이제 그 즉각적인 게 뭐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한 것보다 많은 보상이 나한테 주어지는 그 즐거움, 그거를 우리가 큰 보상이라고 느끼고, 그렇게 얻어지는 즐거움, 그렇게 얻어지는 쾌락을 더 추구한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쾌락을 더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자,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 몸은 평형을 맞추려고 한다. 이거 말씀 기억나시죠? 얘기. 평형을 맞추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시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쾌락이 쌓여. 쾌락을 느끼게 하는 어제 호르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파민. 이게 이제 여기 쌓여. 그러면은 평형을 이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여기를 눌러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뭘로 누르겠어요, 이걸? 이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의학 강의가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쾌락을 억제하는 물질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억제하는 물질이 당연히 나와야지 균형이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쾌락의 반대가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통을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쾌락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를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고통이 발생된다. 고통으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몸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 수평을 계속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몸은.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예를 뭘로 들었어요? 연호가 햄버거를 한 20개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잖아. 그치? 아, 더 먹을 수 있나? 내가 너무 과소평가였나? 어쨌든 먹다 보면 더 이상 질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자체가 이게 계속 이어지면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 이제 이걸로 조절을 해 나간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보다 계속 이제 처음에 햄버거를 먹었을 때는 제가 우리 둘째 딸 유정은 자매가 처음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 그 얼굴은 한 네다섯 살 때. 아, 두 살 때인가? 네. 그 얼굴은 이 세상에 이런 게 있나. 이 세상에, 세상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제까지 잘못 속고 살았구나. 이런 딱 얼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처음 이걸 느꼈을 때의 같은 크기의 그거를 이제 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 자극이라고 할게요. 자극. 맞죠? 자극이잖아요. 미각. 네. 같은 크기의 자극으로 같은 크기의 이 쾌락이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계속 이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로 계속 수평을 맞추기 때문에요. 네. 이해 가세요? 연우 학생 이해 가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어제도 이 얘기 했어요. 네.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된다고? 이게 이제 같은 자극으로는 이게 더 이상 안 늘어나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렇지. 이게 이걸 더 키운단 말이야. 계속 자극을 키워. 그렇죠. 맞아요. 네. 자극을 키워서 이걸 더 키우는데 그러면 그만큼 뭐가 또 늘어나겠어요? 고통이 늘어나요. 이게 늘어날수록 요것도 계속 같이 늘어나요. 오케이? 예, 이해 갑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이에요. 잘 이해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 이게 계속 늘어나면 계속 나는 이걸 더 분비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계속 이겨내면 될 거 아니야, 이걸로.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의 생성 이게 생성된 도파민이 생성되는 양 자체가 제한돼 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뭐에 한계가 있겠어요? 여기에 한계가 있죠. 자극을 무한정 늘릴 수 있겠어요? 자, 극단적인 예로 지금 미국의 10대에서 40대까지 사망률 1위가 뭐냐면 펜타닐이라는 마약이에요. 펜타닐이라는 마약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지금 그 어떤 사망률보다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펜타닐. 근데 이 펜타닐의 치사량이 0.002g. 그냥 여기 조금 묻어있는 것만 흡입해도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미세하게 컨트롤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겠어요. 그쵸? 근데 그걸 계속 더 세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죽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게 원하니까, 사람이. 그렇겠죠? 예. 네. 자극의 한계가 있죠? 이걸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죠? 그러니까 이 자극의 한계가 있어. 그쵸?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거를 계속 쫓아가다 보면 뭐가 온다고요? 네? 도파민은 계속 쫓아가. 괴락만은 계속, 집요하게 내가 막 추구해.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자극을 극단적으로 자극을 추구해서 그걸 쫓아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한계가 있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이상은 못하니까 여기에서 계속 놀 거 아니에요. 이 언더에서. 그쵸. 그래도 이제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을 계속 하겠죠, 이제. 그러면은 더 이상 이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럼 뭐만 남아? 요것만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마약 중독자들이 하는 얘기가 나중에는 이걸 없어져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야, 마약을.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상태가 마약 상태인 거야. 그 사람의 평상시 상태가 마약 상태고 마약을 안 한 상태가 고통 상태인 거야. 그 사람 그렇게 몸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 그렇죠? 내가 그게 없이는 불행한 상태가 되는 거. 그게 있어야만 말하자면 평상 상태가 되는 거야, 그냥. 그게 없으면 보통인 거예요. 중독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떤 게 됐든, 그렇죠? 마약이 됐든 술이 됐든, 뭐 성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없이는 내가 이 일상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돼요. 그거.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추구한 이거 있죠? 이거는 진짜 쾌락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이걸 막 추구한 그 쾌락 자체가 진짜 쾌락이에요? 진짜 쾌락이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이 논리 구조 속에서 봤을 때 내가 쾌락 자체를 추구했을 때 얻어지는 그 쾌락 자체가 진짜 쾌락이라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해 가요? 우리 지현 학생? 지현 학생? 연호? 이해 가?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저는 이 세상 자체가 어디로 가요? 다 일로 가죠. 이 세상의 모든 문명과 기술이 다 뭘로 가요? 즉각적 보상으로 가요. 쉬운 보상으로 간다고. 그쵸? 사람들에게 쉬운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세상이 다 기술과 문명이 다 글로 네, 발전한다고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아버지는 이해 가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항상 그렇게 우리가 오늘 아침처럼 쉽게 먹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서요?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 게임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이 어디에서부터 예, 주어지는 거냐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스마트폰으로 게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몇 가지 조건만 얘기해봐요. 스마트폰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손가락은 네 거잖아. 자, 스마트폰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만 해도 수천 가지잖아. 그럼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두 것도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전기도 필요하고, 응? 인터넷도 필요하고, 응? 우리 유정은 자매, 또 지현 자매 같은 개발자도 필요하고, 응? 그런 사람들이 다 해놓으면 나는 당연히 이게 원래 있었던 것처럼 하죠. 스마트폰 게임을. 그래요, 안 그래요, 연애? 연애 어디 갔어? 도망갔네. 자기 얘기한다고. 왜 안 그래, 지금? 그쵸? 맞아요, 아니요. 이거 이 동의 대응 안 돼요. 자, 아니, 이렇게 복잡한 걸 얘기할 필요 없이 오늘 아침 식사 같은 식사만 하려고 하더라도 어때요? 거기 오늘 아침 메뉴 뭐였어요? 자, 생각나는 대로. 새우튀김. 새우튀김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야? 새우, 튀김 옷, 기름, 프라이팬. 그쵸? 이것만 해도 장난 아니죠. 이게 사우튀김 하나만 하더라도 장난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근데 그걸 우리는 그냥 당연히 맛있게 먹죠.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쵸? 기도하면 지옥 가요?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네. 기도하라고요, 그냥. 이게 잘 안 지워져. 이게 물티슈 하나만 좀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워주세요.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보겠습니다. 남준이 형님. 어때요? 좋아요? 좋아, 힘들어.
좋아요? 아, 지금은 좋겠지. 지금 힘들다 그러면 큰일 나지. 야, 윤지사님. 아니, 윤지사님은, 윤지사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지금. 여기 이제, 에? 안 힘드신 분, 안 힘들다고 대답하는 분한테 물어봐야지. 괜히 가정 분란 만들고 있어요. 자, 제가 조금 예민하고 그 불편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네? 실제 연애와 결혼은 엄청난 대가가 필요해요. 그래요. 지금은 좋겠지만. 그죠? 아니, 앞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근데 이걸 지금 뭘로 대체해요? 음란물로 대체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게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그냥 쉽게 영상만 틀면 어때요? 내가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이성들을 접할 수 있죠. 네. 그걸 대리 만족을 하죠. 그게 이 음란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아이돌 시스템도 저는 사실은 같은 원칙이라고 봅니다. 네. 아이돌 시스템, 아이돌 연예인. 네. TV만 틀면 내가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없는 이성들을 내가 만날 수가 있잖아. 그쵸? 네. 그쵸? 모르는 척 안 해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거지. 그래, 그렇게 해보자. 자, 쉬운 보상이에요? 어려운 보상이에요? 준혁이. 네. 니들 그렇게 계속 해봐, 한 번. 그쵸? 쉬운 보상이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쉬운 보상이라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네. 현실을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익숙해지면 사람이. 그쵸, 지호 학생. 그러겠지. 근데 세상 자체가 그렇게 물러간다고,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밀어둔다고. 쉬운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왜? 왜 그러겠어요? 노예화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살아야지 내가 먹고 살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의 이성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왜 오징어가 내 옆에 앉아있지? TV 보다가 옆에 보면, 어? 왜 해산물이 여기 있지? 문어? 자, 지호 연어, 서로 봐봐. 강사평 한 마디씩 해줘. 그야말로, 자, 여기서 이게 없으면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현실에, 진짜 내가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는 아무런 감흥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 거기에 익숙해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이돌하고 살 거야? 어? 아이돌하고 살 거냐고. 아이돌 같은,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아이돌이죠. 네, 남준형 씨 아이돌이죠.
예, 물어보지 않았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국은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도파민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이게 결국은 그렇죠? 계속 이걸 추구하니까 도파민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현실을 내가 이 느낄 수 없는 쾌락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 버리다 보니까 일상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바람을 펴? 어? 왜 외도를 해요?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계속해서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자극을 계속해서 일상에서는 못 느껴 즐거움을. 그래서 더 이상 일상적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내가 상태가 되어버린다 라는 것이 이 도파민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서 오는 결과예요. 아시겠어요? 이해가세요? 네. 연호 학생 이해가요? 자, 여러분의 미래에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서 부디 여러분 모두가 쉽게 없는 쾌락을 쫓는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쉽게 없는 쾌락을 쫓는 삶을 추구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한 단어가 약간 우리가 그럼 이건 뭐지? 하는 단어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걸리는 게 있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뭔지 아시겠는 분? 그러면 이거는 뭐지? 그러면 그건 어떤 거라는 얘기지? 제일 중요한 단어, 거기서. 지금까지 얘기한 이야기 중에서. 현실, 일상. 그렇죠. 그러면 현실, 일상이 뭐냐? 이게 문제죠. 나는 지금 내가 마약을 하는 내가 현실이죠. 마약 중독자 입장에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진짜 현실이 뭐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지혜 학생? 나는 지금 내가 핸드폰 게임을 하는 내가 나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연우 학생? 맞아요? 맞아요? 하늘, 장하늘, 학생, 맞아요? 지금 장하늘 학생의 현실이 뭐야? 핸드폰 게임을 하는 나야? 모르겠어?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네. 현실이 뭐냐? 그래, 안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쉬운 보상, 그렇죠? 쉬운 보상이 중독의 이제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이게 결국은 뭘 위한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피하기 위한 행동이 쉬운 보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현실은 어떻다고요? 남준희 형님? 어렵다고요. 쉽지 않아요. 네, 죄송하지만. 근데 이걸 쉬운 보상으로 피해하려고 하는 게 중독의 원인이 된다고요. 오케이? 무슨 말씀 이해 가시죠? 네. 어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게임도 결국은 본질은 뭐다? 전쟁이다. 죽고 죽이는 싸움이다. 그걸 내가 쉽게 그 말하자면 쾌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현실이 뭡니까? 현실? 제가 이제 어제 중독자들이 자기가 중독자라는 걸 알겠냐? 그걸 제가 물어본 누구한테 물어봤죠? 중독자가 자기가 중독자라는 걸 알겠어요? 연호였나? 중독자가 자기가 중독자라는 걸 알겠냐고. 모르겠어? 어제 근데 어제는 다른 학생이었던 것 같아. 물어보니까 알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분이 있었어요. 아, 지연이가 그랬었나? 지호야. 지호야. 네,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만하시고. 그걸로 점수 안 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술 취한 사람한테 가서, 너 술 취했지? 그랬을 때, 나 취했어.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본 적 있는 사람. 술 취하기 전까지는 나 취할 것 같아까지는 해요. 근데 진짜 취하잖아. 그러면 취했다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요. 안 취했다고! 근데 맞아요, 잘못하면. 자꾸 취했다고 그러면. 취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쵸? 네. 많은 중독자들이 왜 중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면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많은 중독자들이 왜 중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면 내가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쵸? 무슨 말씀인지 가요? 네. 자, 그거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 그러니까 술을 내가 좋아하고 그걸로 즐거움을 얻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심지어 마약도 마찬가지야.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나는 딴 사람은 다 중독인데 나는 아니야. 넌 중독인데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냥 그게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의 최선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마디로 중독자들은 그 마약 혹은 술 어쨌든 내가 중독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걸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걸 중독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해가요? 말씀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그게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중독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쵸?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몇 장인가요? 7장. 다 읽으셨어요? 15절에서 25절? 네. 이게 누구가 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지효 학생. 정답. 근데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상태가 어때요? 이거 보셨죠? 오늘 아침에 다 읽어 보셨어요? 내용이 뭐였어요? 지효 학생.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 거는 맞췄는데 내용이 뭐였어요?
지금 사도 바울 상태가 어때,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 아니야? 어? 지금 첫 번째부터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제정신이야, 제정신 아니야? 제정신 아니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안 하고, 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하고. 그죠? 이거 꼭 누구 같아요? 나 같아요? 안 같아요? 나 같아요? 안 같아요? 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곧 율법이 선하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뭔가 내가 지금, 그쵸? 막,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잖아요, 약간 지금. 정상 아니지. 정상이야, 정상 아니야? 정상 아니야? 확실해? 그럼 나는? 나라며, 아까. 나 같다며, 지금. 여기서 나, 자기랑 달라, 그러면? 나는 안 그래요? 이래야 될까, 안 그래야 될까? 자, 계속 봅시다. 지금 이중 인격자 같죠? 좀, 사도 바울이. 약간 다중 같죠? 다중 인격. 나한테 다른 인격이 있어가지고, 내가 의도치 않은 일을 막 하게 되네, 이거 막. 그치? 자. 술 취해놓고 술 안 취했다고 하는 사람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같아요, 달라요? 다시. 술 취해놓고 술 안 취했다고 하는 사람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과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달라요? 달라요? 확실해요? 네, 다르죠. 다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 중에 의도치 않는 그 행동, 그쵸? 그것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내가 지금 의도치 않게 하고 있는 그 행동 중에 잘못된 게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술 취했는데 술 안 취했다고 하는 사람은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네. 자, 이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로 떨어뜨려 놓고 있어요. 나한테서 분리시키고 있다고, 지금. 그쵸? 그건 내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지금. 맞아요? 내가 지금 의도치 않게 하고 있는 그 잘못된 행동은 내가 아니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그쵸? 이해 가세요? 네. 자, 다시 말해서 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 어? 이거.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술 취한 사람이 술 안 취했다고 하는 거는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못 바라보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지금 말은 이걸 바라보는 거죠? 차이 이해하겠죠? 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 직시예요. 현실 직시. 그쵸? 네. 지금 그리고 사실은 다 뭐라고요? 다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요. 아까 다 이 사도 바울의 정신 없이 있는 것 같은 그 말이 내 말이라며. 맞아요? 내 말이에요? 아니에요. 잘 이해 가고 있어요, 여느 학생? 내 말이에요? 아직 잘 모르겠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기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거.
현실이 뭐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의 현실이 뭐예요? 의도치 않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 나의 현실이라고요. 그렇죠? 의도치 않은 행동을 내가 자꾸 하게 되는 게 내 현실이라고요. 내 현실은 의도치 않은 행동을 자꾸 내가 반복하게 되는 거라고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말하는 악한 일이라고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19절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악한 일이 뭐겠어요? 응? 도둑질? 그걸 어제 얘기한 대로 이제 근본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보. 아까 여기서 저울에서 여기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그게 결국은 악한 일이 되는 거죠. 쾌락. 내 본능적 쾌락만을 목적으로 사는 그 자체가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여기에 절여져서 사는 거. 여기에 절여져서 사는 거. 그냥. 도파민에 절여서 사는 거. 그냥.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가 필요하다고.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냥 여담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도파민 디톡스에 필요한 기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30일에서 40일 정도면 거의 원상복귀가 된다고 합니다. 자, 40일이면 거의 원상복귀가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 기도하셨어? 네. 성경에 도파민 디톡스가 많이 나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도 결국 도파민 디톡스를 하러 간 거예요. 자. 자, 그럼 반대로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선한 일. 선한 일이 뭐겠어요? 선한 일을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에 선한 일을 뭐라고 한 거예요? 지현 학생 너무 똑똑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내 마음에 몇 개의 마음이 있어요? 지금. 두 개의 마음이 있잖아요. 두 법칙이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두 법칙이 있다고 나온다고요. 그렇죠? 21절부터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솟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서 자, 두 법이 어떤다고 그게 자꾸 내 속에서 싸운다고 그렇죠? 싸워요. 그러면서 자기의 비참함을 호소합니다. 24절에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25절에서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자, 한번 우리 지현 학생 읽어보세요. 25절 크게. 아멘. 자, 예수 갑자기 비참함을 보셔야 되는데 나를 누가 건져주겠습니까 하다가 갑자기 주님께 감사를 해. 그렇죠? 이게 제자비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서현자님, 그 앞에랑 뒤에랑 감사를 시점 기점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앞이랑 뒤랑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감사해요? 왜 감사하겠어요? 왜 감사하겠어요? 지현자님, 왜 감사하겠어요? 자,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생각 같으면 왜 감사합니까? 죄의 법은 다 끝났고, 우리 지원장님 말씀대로 죄의 법은 이제 다 끝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만 살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감사해야지 감사잖아요. 그래야지 감사가 나올 것 같잖아, 우리 마음에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뭐가 바뀌어야지 감사를 하지, 내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잘 하겠습니다 하던가, 그렇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든지 해서 뭐가 바뀌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냐고, 우리 생각에는. 그쵸?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감사한 다음에도 앞에서 한 갈등이 그대로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그쵸? 맞아요, 여명진? 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 이 두 본문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다소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어? 눈이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버려라! 그냥 빼! 그냥. 그거 오늘 무슨 의미인지 혹시 얘기하셨나요? 어? 얘기 안 했어? 자, 우리 경호 형님 무슨 의미로 결론이 났어? 그죠? 눈을 빼버려라. 손이나 발을 잘라라. 그러면 손, 발 있어요, 지금. 응? 손, 발 왜 있냐고. 눈도 다 멀쩡하네. 얘기하셨어요, 오늘 거주에서? 뭐라고 결론 났어요? 틀릴까봐 지금 대답 안 하는데. 자신있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없네. 듣고 보니까 아침에 한 얘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계속 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가요, 이제? 좀 연결이 되죠? 우리 진호 형제님은 공부를 잘하시니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자, 이걸 실제로 지키면 손, 발, 눈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어? 아무도 없어, 지금. 손, 발, 눈 다 없다고, 지금 없어야 된다고. 이거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되냐. 그래, 안 그래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한탄과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 왜 이럽니까? 라는 이 한탄과,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고,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여기에 공통점이 보이시냐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나, 그쵸? 나, 어? 나라고 하는 정체성 있죠, 정체성. 이걸 어디에다 둘 것이냐의 문제예요. 어려워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자. 팔이 나예요, 아니에요? 팔 나예요, 아니에요? 손, 발 나예요, 아니에요? 눈 나예요, 아니에요? 대답하기 어렵죠. 네. 손이나 발이나 눈이 없으면 내가 아니에요, 나예요? 예? 네? 나잖아. 나죠? 지금 사도 바울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에 있어서, 그쵸?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쵸? 존재에 있어서 필요한지 않은 불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느끼고 있죠. 이해가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아 나에게 지금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 그 자체가 나에게 나라는 사람을 형성해야 하는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마디로 잘라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다고 지금 이해하세요? 네. 술 취한 사람은 술 취한 자신이 나예요. 이해가시죠? 지금 게임하고 있는 나가 나라고 지금 거기에 완전히 젖어들고 빠져있는 사람은 술을 빼고 나를 설명할 수 없고 게임을 빼고 나를 설명할 수 없고 그쵸? 마약을 빼고 나를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나 술 안 취했다고 그러잖아 마약 중독된 사람도 나 마약 중독 안 됐다고 그러고 에?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 그 술 취한 그 자신이 마약에 중독 마약으로 즐거움을 얻고 있는 자신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쵸? 어?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중독자는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나를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아요. 아. 이해가시죠? 네. 마약으로 나를 찾아. 술로 나를 찾고 게임으로 나를 찾아. 그 즐거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찾는다고 자꾸 나를 확인하려고 한다고요. 술에 취한 나. 술에 취한 나밖에 진짜 나가 없어 나한테는 지금 마약에 취해 마약의 쾌락 속에 나 게임의 즐거움에 나 성적 쾌락 속에 나에서 자신을 찾는다고 다 사람들이 중독된 사람들은 그렇죠 네. 거기에 자기의 원래의 나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점점 없어진다고 이게 중독되면 될수록 그쵸? 다 외적으로 오는 쾌락으로만 자신을 발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나는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나는 어디 있어요? 어? 진짜 나 어디 있어요? 사실상 지금 사도바울의 말씀과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버리라는 그 말씀이 공통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는지 눈치챘어요 이제? 사실상 우리가 내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내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지금 나라고 나는 지금 내가 손이 나라고 생각하잖아, 어? 그렇죠? 발이 나라고 생각하고 눈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범죄하는 순간 그것이 꼭 나이지 나를 형성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다시 말해서 지금 결국은 사도 바울은 뭐하고 자기를 분리하고 있어요? 어? 죄, 그렇죠. 죄와 나를 분리시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걸 하는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나와 죄를 내가 분리시키는 데서 시작된다. 그걸 내가 인식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감사하냐고 하겠어요? 이거를 내가 알게 되었음에 감사한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몰라요. 진짜 죄에 지금 푹 절여 있는 사람은 그 죄가 나라고 생각한다고요. 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이거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걸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여전히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인식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왜?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결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가세요? 가세요? 어렴풋이.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우리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중심을 어디에 둡니까? 내가 잘하든 못하든 중심을 항상 어디에다 둬요? 나에게.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문제의 근본을 다 나에게 두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그러면서 뭘 조심하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까? 뭘 조심하라고 마지막에 말씀해요? 네.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죠. 네. 자, 팔다리 자르는 거하고 어린아이 업신여기는 거하고 뭐가 상관이 있을까요? 어린아이를 왜 업신여기니까? 어린아이를 왜 업신여기겠어요? 연학생. 어린아이를 왜 없인 여기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연어는 어린아이를 없인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 거죠. 아, 그건 아니야? 솔직하네. 자,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를 없인 여기냐? 나를 중심으로 하는 동물적 본능의 쾌락이 목적인 사람이 가장 숨길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 못하다고 생각하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찍어 누르고 깔보는 것입니다. 그걸 못 숨겨요, 사람이. 네. 사회적으로 잘 포장해서 할 수는 있는데, 정말 내가 무시되고, 우습게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해서, 내가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뭘 원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내가 동물적 본능의 쾌락이 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결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존중할 수가 없게 돼. 우습게 보게 된다고요. 한마디로. 네. 무슨 말씀인지 가십니까? 네. 그래서 어린아이를 업신여기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곧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육신적 본능의 쾌락이 목적이 된 그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자기 자신도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자, 오늘 오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믿으세요? 예,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 아까 지원 학생 대답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요.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처음부터. 그게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어? 그건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 저녁에. 이번 기간 내에 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네,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어떤 그런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죠? 좀 어때요? 지영 학생. 그렇죠? 확실히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죠. 여기. 모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행복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희 귀한 우리 오늘의 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오전 시간 또 하나님 저희 주신 말씀과 또 묵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또 지혜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믿음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저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의 양식이 되고 또 중심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